제작진한테 화가 나 화가 나서 근데 내가 정글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그러고 났더니 자기네 아 자기네들이 아 자기네들이 뭐 찌개 막 닭 이만한 거 막 넣어서 했는데 백숙을? 백숙인데 막 찌개야 매콤한 걸 냄새 다 나는데 아 지들끼리 그래 놓고서 주는 게 라면 하나야 컵라면 어머 아 그때 방송에서 그때 아 스태프들은 그걸 먹었고 출연진들한테 그거 준 거예요? 그걸 준 거예요 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닭을 어떻게 가져갔대? 아니 원래 그게 히말라야 갈 때 원래 이렇게 그 뭐지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리도 해주고 셀프인가 뭐죠 셀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안 보고 있다가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그럼 나머지 들어가 자겠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왕따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. 고산병도 정말 진짜였고 아니 왜냐면 근데 컵라면 여기서 궁금한 게 컵라면은 왜 안 먹었어요? 자기 모습이 거지. 너무 찌질해 보였대요. 그거 삐진 거지 제작진한테. 삐져서가 아니라 찌질해 보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지. 삐졌다라는 거 그렇게 만든다 사람을 또 삐진 걸 수도 있는데 너무 하잖아 컵라면 안 먹었어요 그럼? 안 먹었어요 그럼 안 먹었어요 자존심 그냥 생각을 해봐 이거 겪으면 안 먹게 돼 막 찌질한데 이러고 서 있다가 정규 씨 먹지 마세요 하면 진짜 이렇게 돼 그리고 길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근데 이러고 저 100m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 밥그릇을 들고 다시 빈밥그릇을 이거 버리면 안돼 왜냐면 이거조차 없으면 그래, 나는 더 궁금한 게 그 걸어오는 정준 씨를 보는 다른 출연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 근데 더 비참했던 건 뭐냐면 다들 일을 들으라고 말을 안 해줬구나 그래서 아 정준 씨 기다리고 정만이 형 막 짐 만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 이거 하고 있고 근데 나 혼자만 이러고 간 거야 빈밥그릇 들고 이러고 간 거야 근데 어떻게 먹어 라면을 아니죠 아, 근데 배고프니까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이 걔들이 그걸 먹을 때 야 라면 맛있다 뭐 이러면서 아주 부르짖었죠 야 맛있다 막 이렇게 먹어야지 오히려 더 근데 네. 병만이 형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침낭 창피해서 침낭을 이만큼까지 올리고 자고 있었는데 누에 고치처럼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제작진인가 보다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아 됐어 이러고 있었는데 형이야 형 이러더라고요 근데 형이 이렇게 열더니는 그 털어넣는 미숫가루 있잖아요. 이게 일회용 포장된 거. 일회용 포장된 거.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. 야. 입에. 근데 그거 아니, 이거를 넣어줘서 까먹을, 조용히 까먹으라고 몰래. 몰래. 그렇게 먹으면 너 입 다물고 있어, 그런 뜻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좋게 좀 가자. 아니, 이거를 넣어줬는데, 네.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, 솔직히 그거 먹을 때 물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 빡빡하니까. 퍽퍽하니까. 빡빡하잖아요. 그거를 침낭 속에서 몰래. 이러고. 침이랑. 왜냐면 이땐 비굴해도 되는 게 나만 있잖아 아무도 못 보잖아 근데 뭐 왕따가 아니라 병만 형이 안 챙겨줬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챙겨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랬던 게 또 오지은 씨가 막 버럭 화내고 그랬었잖아요 자기 한계를 넘어가가지고 지은아 돌아와 발 잘 디뎌요 돈 안 떨어지게 위험해 지은아 돌아오라니까 아 새끼 올라 지은아 돌아와 돌아오라니까? 아니 저렇게 올라간대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 둘이 와야 돼 안 그러면은 말 열라 안 들어 씨. 야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야 지은아 조용해 야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야 지은아 조용해 지은아 오지은 씨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는 식으로 화를 버럭내니까 그것도 이제 아 왕따를 정했다 정글이 예서 시청률이 잘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실적인 거 얘기만 들어도 막 재밌네 제 성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가파른데 올라갈 때 사람들은 아 올라가지 마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가팔았어요 왜냐면 떨어지면 못 잡아줘요 정말 다들 예민한 상태인가 봐요 진짜 예민해요 이렇게 있다가 누가 툭 치면 에이씨 이렇게 돼요 정말 그리고 진짜 희한한 게 병만이 형만 안 예민해. 김희선 씨가 정글의 법칙 함께 간다면 어떨까요? 아, 누난 헬기 띄우죠. 헬기 띄워서 자, 화장실 해놓고 샤워실 따로 해놓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잠 못 자요. 아, 그리고 이렇게 하죠. 제가 아는 얘가 갔다 와야 돼, 진짜. 진짜 이런 사람이 갔다 와야 돼요. 아니, 근데 여자가 가기 너무 힘든 게 누나. 화장실이 진짜 야생이야. 아 그럼 혹시 진짜 땅 파서 그냥 아니 땅 파는 거는 첫날이고
이틀 삶을 되면 땅 힘이 들어서 땅팔 힘이 없어. 아, 그러면 그냥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. 그럼. 근데 진짜 리얼이라니까요. 거짓말. 근데 뱀도 봐요. 볼일 보다가.